야, 만약에 그한 분씩 제가 질문 드릴게요. 만약에 음악을 안 했더라면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?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?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아무래도 리더인 우리 G 드래곤. 예, 글쎄요. 예.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,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. 만약에 가수가 안 됐더라면 우리 뭐 하고 있었을까? 항상 답이 이제 연습생이었지 않을까. 가수가 안 아, 됐더라면 진짜. 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나요? 전혀? 학생? 예? 학생? 학생 정도? 예.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지 않았을까? 다른 저는 직업 모르겠어요. 생각해 본적 없고. 저기 승리 씨는요? 저는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면 예. 승리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. 레크레이션 강사? 아, 뭐 그쪽으로 좀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? 사실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제 뭐 네. 이제 뭐 이제 소풍이나도 오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자, 여러분, 자 어깨동무 하시고 자 좌우로운드 이런 거 야, 있잖아요. 그런 걸또 좀 소질이 있으시구나. 그리고 또 승리가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예. 이제 부동산 재테크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아, 많아요. 그쪽에도 예. 그래서 아마 그쪽 펀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야, 않을까. 좀 특이하시네. 야, 공연 때그 레크레이션 막 발휘해서 뭐, 자, 여러분 다 같이 Sorry but I love you 뭐 이러면서. 야, 또 우리 저 대성 씨는 예. 아, 뭐 저도 음악 말고는 딱히 생각한 게 없어서 아마 올해 수능을 보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지 뭐 않았을까. 나이대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크게 그런 생각을 안 했군요, 다들. 마지막으로 우리 탑. 네, 저 같은 경우에도 네. 연습생이나 뭐 학생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. 예. 저만 레크레이션 강사를 그러니까 혼자만 레크레이션 강사. 이상하네요. 야, 저는 한번 해체한 적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2000년대. 저는 진짜로 개를 키우려고 그랬었거든요. 예.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? 혹시 뭐뭘 개를 키우면서 네, 우리 개를 키우면서 그 앞에서 레크리에이션 할까?